아, 너무 얼굴로 갔나? 아, 뭐야, 나 왜 이렇게 안 돼? 아. 네,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.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. 블리츠웨이 프라임원 스튜디오의 3분의 1 스케일의 스태츄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이름하여 우리 때, 아니 우리 형 때 좋아했었던 라떼 원더우먼 되겠습니다. 린다 카터 3분의 1 스케일 스태츄 무겁다. 머리결을 딱 찰랑하고 있는 그 모습 박스아트가 인상적인 블리츠웨이 프라임원 스튜디오 콜라보 1대 3 스케일의 린다 카터 원더우먼 되겠습니다. 75년도에 드라마판이고 가장 인기가 많았던 이제 원더우먼이죠. 시즌3까지 방영이 됐었고 진미령 누님이 부른 아 땅에서 솟아났나 원더우먼 하늘에서 내려왔나 원더우먼 땅에서 솟아났나 원더우먼 가격대는 이제 170만원 후반대고 블리츠웨이에서 사실 3분의 1 스케일의 스태츄도 쿼터 스케일 못지않게 굉장히 많이 내주고 있습니다. 특히나 지금 이제 DC가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됐고 또 출시가 됐죠. 뭐 히스레저 조커나 호아킨 피닉스 조커도 이미 나와 있고 미셸 파이퍼 누님의 캐드먼도 나와 있고 그쵸? 그리고 이 린다 카터가 나왔습니다. 린다 카터의 원더우먼이 나올 거라고 뭐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? 이거 외에도 제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게 블러드 스포트 그리고 피스메이커 네, 존시나 형님도 좋아하거든요. 그리고 가장 내가 또 기대하고 있는 마고로비의 레드드레스 버전 할리퀸까지 3분의 1 스케일로 준비를 아마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 친구들도 나오면은 또 이 앰버서더로서도 한번 이렇게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박스 디자인 자체도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성조기의 느낌 상단에 위치해 있는 이 원더우먼 요거는 그 TV판 시리즈의 그 로고 네, 그거를 그대로 따온 것 같아요. 약간 이거 굴림체라 그러나? 와. 아 그리고 위에 뭐라고 써있을까? 아우 우와 무겁다 너무 무거워요. 내가 요즘에 근력이 많이 떨어집니다. 네 요렇게 보시면은 위아래로 또 요런 식으로 원더우먼 똑같이 그 로고를 요렇게 또 해줬습니다. 자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. 설명서나 제품 보증서 같은 거가 위에 들어가 있고요. 일단은 네 요렇게 베이스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베이스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그런 갤가돗의 원더우먼도 네 뭐 요런 느낌의 디자인들 로고를 하고 있는데 요게 원조다. 린다 카터의 원더우먼도 방패 같은 걸 썼나 모르겠어요. 제 기억으로 이제 그 린다 카터 누님 하면은 약간 변신 장면이 가장 또 하이라이트지 않겠습니까? 변신 어떻게 하냐면 하늘에서 내려왔나 원더우 어저 아 자, 이런 식으로 앞에도 이 로고를 그대로 넣어준 원더우먼 테마 베이스가 들어가 있고요. 아래쪽에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예쁘네요. 원더우먼 이렇게 별 빵빵 DC 이렇게 돼 있고 뮤지엄 마스터 라인이라고 써있네요. 프라임원 콜라보 블리츠웨이라고 써있고 이렇게 그죠? 원래는 넘버링이 되어 있어야 돼요. 이제 저는 이렇게 넘버링이 없죠. 또 이렇게 네, 샘플 제공해주신 우리 블리츠웨이 네, 감사드립니다. 근데 하비킴을 엄청 먼저 줬더라고. 하비킴 지금 조회수 잘 나왔던데 그거. 역해는 하비킴을 못 이긴다. 요거는 플라스틱이네요, 플라스틱. 오, 근데 생각보다 되게 고급스러워요. 이렇게 유광과 무광의 느낌. 네, 요게 약간 요렇게 라운드가 저기 있어서 네, 요렇게 라운드를 끼워주면 되는 것 같아요. 망토네요, 이제. 네, 좀 유식한 말로 이제 패브릭 케이프. 오. 굉장히 큽니다. 네, 와 별도. 촘촘하게 박아준 네, 린다 카터의 패브릭 케이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뒤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네, 이런 식으로. 예전에 3분의 1 스케일의 배트맨 망토 이런 것들 제가 뭐 보여드릴 때도 이 정도였던 것 같긴 한데 네, 아무튼 굉장히 큽니다. 이 망토를 생략하면서 변신하기도 하고 바이크 복장, 스쿠버 다이빙 복장으로도 뭐 변신을 이제 2단 변신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원래 베이직한 변신은 이제 이 망토도 하고 있어요. 네, 린다 카터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다리가 엄청 기네요. 아우 누님 아우 좀 실례하겠습니다. 이렇게 거의 뭐 얼굴이 잘릴 정도로 긴데 와 카메라를 더 뒤로 가야 되나 봐요. 와
아이고 죄송해요. 너무 디테일을 제가 보고 있는데 스태츄는 스태츄일 뿐. 네. 와 그래요. 다리가 굉장히 길죠. 다리 굉장히 길고 이런 이제 그 S라인 네, 항아리 딱 몸매로 이제 프로필상으로 이제 키가 177cm예요. 저보다도 네, 큰 분입니다. 엄청 이제 훌륭한 비율을 가지고 있고 고기에 맞춰서 이렇게 스태츄도 출시해줬습니다. 그 당시에 네, 미스 월드 USA 위너입니다. 그래서 네, 뭐 연기도 연기지만 이런 이제 하드웨어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했기 때문에 원더우먼을 잘 소화하신 것 같고 그에 비해서 뭔가 이 액션씬이 점프해서 막 내려와가지고 엄청 힘들게 내려와서 이렇게 그냥 탁 밀쳐서 적을 해치울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좀 있었던 것 같고요. 이제 뭐 총을 구부리거나 뭐 사람들을 뭐 때리거나 이런 부분들의 액션씬들을 그래도 뭐 귀엽게 봐줄만 하다고 생각합니다. 자, 부츠부터 이렇게 보여드리면 그렇죠? 부츠에 약간의 그런 데미지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. 여기 이제 지퍼입니다. 실제로 이제 열리진 않지만 지퍼 표현들이 좀 되어 있고 네, 이런 주름들 표현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 지퍼 끝에 여기는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네, 이 부분 떨어지지는 않지만 진실의 올가미도 이렇게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별들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 네, 주름들 표현들도 확실하게 시원시원하게 잘 되어 있다라고 뭐 보여집니다. 자, 뒤에 라인 이렇게 머리를 쓸어내고 있죠. 네, 이런 헤어컬들 굉장히 좋습니다. 조형무긴 하지만 네, 너무 표현들이 샵을 또 이렇게 네, 잘 갔다 오신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면을 좀 응시하고 있는 인다카터 네, 머리를 뒤로 쓸어올리는 인다카터 네,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겨드랑이에서 이 쇄골 가슴 라인 쪽에 이렇게 음영들을 다 줬어요. 네, 그래서 네, 원래 조형도 괜찮지만 이렇게 이제 채색을 통해서 더욱더 인체 라인을 더 표현을 잘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손등에 이렇게 그죠? 힘줄, 핏줄 이런 것들이 조금 서 있는 이런 부분도 표현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. 거의 뭐 손금 있는 것 같아요. 손목 줄은 보이시죠?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많이 쓴 흔적들이 있네요. 이거 진짜 사람 손 아닙니다, 그죠? 네,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, 손가락의 주름들, 손톱 부분들까지도 이야, 이건 참 표현이 너무나 좋죠. 아, 이런 부분들도 진짜 좋네요. 네, 얼굴에 뭐 라인이나 이런 부분들, 네, 우리 린다 카터 누님의 얼굴 뭐 당연히 네, 싱크로율은 굉장히 좋고요. 이 린다 카터도 4년 동안 이제 원더우먼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성숙해진 얼굴을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. 왕관 위에 보시면은 또 반짝이가 하나 더 별 안에 좀 보이죠, 그렇죠? 머리띠도 사실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막 접어가지고 부메랑으로 막 날렸던 그런 장면도 있더라고요. 뿐만 아니라 눈썹 라인 그리고 이렇게 코, 네, 입술까지 틴트한 느낌도 굉장히 표현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. 빨간색 귀걸이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예쁘죠? 옆에서도 사실 굴욕 없는 얼굴입니다. 네, 아이의 프로필로도 한번 보여드리면 네, 속눈썹까지도 표현이 잘 되어 있죠. 이 얼굴 자체에 대한 이 입체감 또한 굉장히 표현들이 좋다고 생각합니다. 여기도 약간 보시면 그렇죠? 얼굴에 이 음영 표현들이 페인트로도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. 뒤로 넘어갔을 때에 네, 이렇게 머릿결 날리는 이런 장면들 표현들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러면 이제 망토를 한번 착용을 해볼게요. 오, 이게 잠깐만. 이 라인, 요 라인으로 요 친구를 넣을 수 있게, 네, 이 공간을 이제 벌려놓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아까 그 흰색, 네, 보호 그게 있었나봐요. 사실 이 끈정리도 또 이런 거 스태츄나 또 이렇게 피규어 만지시는 분들한테는 또 이게 능력치입니다. 이런 게. 어? 나쁘지 않은데? 너무 얼굴로 갔나? 아, 뭐야, 나 왜 이렇게 안 돼? 자꾸 여기로 올라오는데? 아니, 거꾸로인가? 지금 앞에 박스 아트를 보니까 거꾸로네. 이 지금 뒤쪽에 망토에 이 별들이 앞으로 가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. 아예 뭐 그럼 다시 하면 되지. 이 망토는 뭔가 무기로는 안 썼죠? 우리 옛날 형님들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. 아니 이제 옛날에는 이런 원더우먼 이런 변신 장면도 많이 따라하고 그죠? 계단 뛰어내리고 막 그런 것들 그죠? 했던 것 같아요. 아, 됐습니다. 됐어요, 이제. 이거네, 이거야. 제가 보니까 이 원더우먼 지금 이 로고가 왜 뒤에다가 넣어줬지? 네,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실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 날개 때문에 망토를 옆으로 조금 더 이렇게 펼쳐서 전시할 수 있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볼륨감 있게 전시가 돼요.
하비킴이라면은 이거 망토 안 하고 이제 뒤태 이렇게 뒤로 전시했거나 역시 떼고 전시하는 게 좋겠죠. 자, 이렇게 해서 린다 카터의 원더우먼을 보여드려봤습니다. 우리에게는 이제 갤가도 원더우먼이 익숙하지만 네, 저희보다 이제 형님들 누님들 세대에는 훨씬 더 이제 유명한 린다 카터의 원더우먼을 네, 이렇게 스태츄로 만나봤습니다. 이제 일부 이제 형님 누님들은 1984 마지막 쿠키 영상에서 카메오로 출연했을 때에 또 그 소름 포인트가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네, 좀 이렇게 클래식 라인 모으시는 분들에게는 요 친구 네, 그리고 뭐 미셸 파이퍼의 캣우먼 출시가 된다고 하는 마이클 키튼의 89 배트맨 그리고 이 3분의 1 스케일 딱 이렇게 4대장 맞추고 싶은 게 크리스토퍼 리브의 슈퍼맨이 조금 어디 회사에서라도 좀 출시가 되어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까지 가져보면서 오늘 3분의 1 스케일의 린다 카터 원더우먼 스태츄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